경험하고 하는 게 아, 좋을 것 같다. 성분만 갖고는 안 되고. 예. 경험을 가지고. 아무래도 유한이 저 염 농도는 저보다 높다. 예. 높든 말았든 그거는 함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지금 이런 작물들로 이제 나눠놓고 보면 이게 쉬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요 상부에 갈수록 잎이 적을 때 그럼 뭘 해야 될 거냐는 거죠. 그죠? 상부에 잎이 적으면 첫째는 잎 두께겠죠. 두께를 끌어올리죠. 그 다음에 두께를 끌어올리고 나면 1차적으로 이동시켜줘야죠. 이동시켜줘요. 이거 이동시키고 해도 뿌리에서 가올 게 있어요. 뿌리에서 가오는 것도 하늘 땅만큼 중요해요. 근본은 땅에 박혀 있으니까. 근데 잎은 도와주는 역할에 최대한 잘하는 거고, 이 두 가지로 나누는 것 같으면 잎의 함수량하고 잎의 물, 물하고 영양을 나누거든요. 두 가지로. 영양이냐 물이냐, 잎에 영양이냐 물이냐. 그럼 또 뿌리에 가서 영양하고 물하고 또 두 가지 나눠요. 이 두 가지가 교류를 시키는 거예요. 뿌리의 물은 우리가 간수를 하면 될 것이고 비료는 주면 되는데 그 수치에 전하는 거고, 잎의 물은 우리가 뿌리면 되는 거고 연면시비 하면 되는 건데, 이 수치를 보면 맹물을 좋다고 무진장 뿌리면 잎이 살이 많이 빠진다. 그러나 생산성은 늘어납니다. 가격 비쌀 때는 잎이 얇아가지고 못 쓰겠던데. 예? 잎이 얇아서. 근데 그 얇아지면 또 상대적으로 표면적은 늘어나 있어요. 위에 상부에서. 예. 그러면 연면 시비를 해주고 뿌리에 그 비료양을 늘리면 채워져요. 일단은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키운데 어느 부분이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 뿌리에도 비료양을 가져가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측정값을 어느 것을 믿을 거냐는 거죠. 측정값. 그러면 우리가 이 측정값을 하다 보니까 전라도 순천에 가니까 고추가 안 되니까 이제 연례 가서 요 기계를 사가지고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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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나중에 겁을 내가 못 말려 또 말려야 되는데 그 비료 조력하니까 600평에 5kg 주던 걸 20kg 조력하니까 이 계산이 안 나와. 그 이제 계속 듣다 보니까 안 되거든. 5kg 줘갖고는 이제 20kg 좋은 거야. 그 또 찍으면 없거든. 그 또 더 줘보니 또 괜찮거든. 마지막에 야번에 물 큰 비 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냐. 고추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어. 그 물 들어가 이제 죽었는데 살리낼 수도 있었는데 포기돼서 이제 끝냈는데 이제 뭐라냐면 비료 대기주도 괜찮다. 그 대신 잎에 연면시비를 해서 먹게 만들어야 된다. 그 어지간한 게 죽어가는 걸 살리네요. 우리 농법을 하면. 그래서 저기 요소를 주는 것도 뭐 뿌려 안 가진 것도 안 가죠. 난 알고 그래 알고. 가스장에도 안 가죠. 그러면 지금 저쪽에 진주역 고추밭에 요소 두 포 집어넣으면 이미 요렇게 가야 돼. 그거는 나빠진 원인은 과습에 비료를 먹어가지고 잎에 뱉어요. 그리고 얇아지가지고 시들거든. 비료 조금 먹고 우짜라가지고, 그죠? 그 지금 요 도마도 밭에 이틀 연면시비하고 물 안 뿌리는데 조금 힘이 빠지잖아요. 근데 저걸 정상적으로 했다면 저 탱탱해져. 근데 지금 내일 되면 또 안 하면 그만큼 축이 내려가요. 왜 내려가느냐? 원인은 저 그거죠. 낮에 함수량을 많이 가지고서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낮에 일을 안 했다. 그죠? 낮에 일을 못 했다는 거예요. 낮에 일을 했더라면 저는 안 일어나요. 그런데 연면시비를 안 해서 물을 못 뿌리죠. 그러면 네. 물마다 뿌려주니까 잎이 얇아서 사세요. 예. 네. 편하죠. 연면시비를 안할 때는 물을 안 뿌립니다. 에이, 지금 지을 때만 뿌리셔도 돼요.
직접 절수도 제 짜맨 것들이 요만 것들이 뭐 그 과품이죠. 아니 뭐 그 7천 7천 그 이거 바닥이 나와서 지금 예수 아 7천 그 아일 거 인터넷 지금 아일 거 그거 제일 좋아요. 제가 10년 쓰도 고장 안 났는데 그 아일 그 질통 요만 거 노란 거 있거든요. 그거 고장 안 나. 설금설금 줘도 저거 괜찮거든요. 그 대신 물은 고압분무기 고압분무기 뿌리게 멀리 가고 좋고 이 쬐끄만 것들은 그 질통만 그 뭐 몇백 원만 질통 한 마리 몇백 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만 해도 저거 잘 커. 정작 돈을 드릴 때 드려야 되지. 어릴 때 저거 잘 키워놓으면 뒤에는 여름에 더위 견디는 몸의 구조가 바뀌어 있어요. 저 도마도 모종하고 일반 재배 농가하고 딱 뽑아가 뿌리를 보면 안차 차이 나요. 마늘도 뿌리 바꿔버리거든. 그 대파 요놈도 저희 농부라면 뿌리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뿌리가 늘어나고 몸속에 살이 찌있기 때문에 그 이 시기에도 안 죽어요. 대파, 쪽파, 뭐 양파, 마늘 그것들 다 해봤거든요. 되게 좋아져요. 그런데 저 그 전면심이하고 비료는 뭐 해지고 나서 주는데 예. 물 뿌려주는 시간대는 언제가 제일 좋습니까? 몇 시간 내에 마르게 한 시간 이내 이상 마를 때면 뿌리는 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 과습이 돼가지고 질병이 안 달라질 때는 물은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물을 뿌렸을 때 물의 기간이 오래 가면 함수량이 늘어나요. 예. 함수량이. 한 아침 한 8시. 예. 아침 한 8시 하고, 그 다음에, 유자수심시 한낮에 뿌려줘야 돼요. 한낮에 뿌려주면 저 떡볶이 현상이 이제 잘못하면 타요. 예. 한낮에 안 뿌리는 방향으로 하세요. 그러면 그 이후 시간에 함수량을 늘리나, 그 영향을 늘리나 뭐 한낮에 안 시들어요. 한낮에. 한낮에 시들었다는 소리는 전체 잎 두께가 얇단 소리거든요. 얇아서 뿌리 양이 부족하다. 그리고 연매식이 산다. 연매식이 무엇을 이어가지고 연매식을 하고 있어요? 아, 골드 그린하고 골드 칼라. 성장용하고 생식용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대표님께 그걸 팔고 있어요. 아. 제품이. 내가 자꾸 연매식이 하고 나서 물로 뿌려서. 그건 많이 된 거예요. 앞에 이쁘게 있는데. 그건 그거? 예, 저 가격은 얼마 안 해? 10만 원. 그 근데 저 얼마 안 하고? 나 이번에 한 통 12만 원. 아니 그때 억수로 오래 쓰니까. 3만 60cc밖에 안 되는 거야. 이번에 내가 그 쓰들 때 아까 동이라고 그던가 그걸 쓰는데 그 한 통에 12만 원 주었어요. 그런 거. 자, 요걸 보면 요건 가늘죠. 입 두께가 얇다. 아, 전체적으로 아니고요? 네. 예. 요건 뭐냐면 뽑힐 때 입 길이가 짧았다. 그게 이제 예리죠. 요건 지금 입 두께가 얇으니까 주는 양이 작아서 이렇게 됐고 요건 여기 밑에 달리고 이렇게 됐겠죠. 그럼 요거 따버린 상태에 요건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게 자세히 보면 요게 굵어요. 그러면 요걸 따버린 상태, 요거는 붙어 있는 나무였고, 요걸 딴 상태에 요렇게 된 거죠. 요게 먹고 있을 때 요게 여린 거죠. 그러면 잎이 작아서 길이가 잘라졌죠. 길이가 잘라졌고, 이제는 요걸 따버리고 나니까 잎이 두꺼워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이 굵어져 있죠. 예. 그 이 종방향은 어디에 해당하냐는 거죠. 잎의 크기에 해당하는 거죠. 잎의 크기는 꽃핀 날 아침에 측정해야 얘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꽃핀 날 아침에 하루 만에 못 키우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 오이를 키우려니까 22cm가 꽃핀 날 아침에 제일 좋더라. 고추는 13cm가 방학까지를 지나서 한 5마디째부터는 13cm 이상이 되는 게 제일 좋더라. 이런 공식이 나오는 거죠. 애호박은 27cm, 오이는 22cm.
요렇게 하면 아까 그 에어박이 바이러스를 그랬죠. 한겨울에 바이러스 올 이유도 없죠. 토마토 톤 장애가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요 그러니까 가까워. 요 토마토 톤 뿌리면 물이 거의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죠? 타고 올라가서 잎이 오글오글해지죠. 그런 건 아니고요. 잎이 그 저 호박이 이제 도깨비 방망이처럼 울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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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 이렇게 그 저 그것처럼 똑같이 되니까 톤장이 톤장이 일어나는 건 똑같다고. 그놈이나 그놈이나 같은 면이죠. 그 바이러스를 올게 농사지면 안 돼요. 근데 괜찮거든요. 그거 온 옆에다가 핵을 심어가지고 키우면 똑같다고. 그럼 그 바이러스 아니에요. 바이러스는 금방 감는 데거든. 그죠? 바이러스는 금방 감는 데일 건데, 세포가 심어주고 크고 있으면 이거는 꽃핀 날하고 거리가 멀거든요. 이거 수정해도 이게 그 멸종해. 그럼 결국에는 그 생육이 저하됐다는 거예요. 저하된 원인은 거의 대다수가 비료는 조금 주고 과습을 일으켰다. 함수량만 맞으면 땅이 지금처럼 여기 우리 김선생 농장처럼 부실부실부실하죠. 그래 돼야 되는데 땅이 굳어버려요. 딱딱하게 행동을 못한다는 거죠. 그런 현상이 대다수가 일어난 거예요.